펼칠 선수는 네, 김한울 선수가 되겠습니다. 역시 조선대학교 소속인데요. 네, 김한울 선수. 우리 앞서서 경기를 펼쳤던 우리 김홍일 선수하고 함께 네. 광주 클라이밍계를 갔다가 굉장히 예, 수준을 높여놓은 예, 그런 견인차 역할을 해놓은 예, 그런 선수죠. 예, 그런 뭐 활약상들이 뭐 그 선수에게 이제 플러스도 많이 돼서 이번 2014년도 올해 네. 광주 조선대학교 예, 14번 예. 클라이밍 특기생으로 예, 네, 들어가게 역시나. 됐죠. 네. 김한울 선수 지금 머리 스타일이 보면은 굉장히 짧아요. 네, 김한울 선수 지금 요 얼마 전에 네. 머리를 굉장히 짧게 깎았어요. 아, 예, 김한울 선수 네. 원래 헤어스타일이 저렇지 않고 네, 예, 그렇죠. 예, 조금 긴 편이었었거든요. 뭔가 마음을 다잡는 그 분위기가 예, 있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시즌이 시작이 되니까 네. 그만큼 자기 자신을 갖다가 한 번 더 예, 네. 당금질을 해보는 거죠. 그렇죠. 네, 김한울 선수 올해 2014년도 시즌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기대되는 신예 중인 한 명이 되겠는데요. 자, 직격 구간 네, 등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짧아진 머리만큼이나 또 정신력으로 그렇죠. 무장한 선수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신력을 강하게 무장을 한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저 정신력이라면 마의 구간에서도 흔들림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김한울 선수 지금 예, 균형 감각이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요. 지난 시즌에 비해서. 그만큼 훈련을 했다는 의미겠죠? 그렇죠. 그만큼 이제 훈련 양이 받쳐준다는 거죠. 네, 이제 볼륨 마의 구간으로 이제 진입하는 순간인데요. 저렇게 되면 또 오버엔 구간으로 접어들면서 몸의 중심도 많이 또 중압감을 얻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저 자리에서 이제 좀 빠르게 움직여죠. 네. 예, 하이 스텝 굉장히 좋아요. 네. 네. 또 리듬감도 좋고요. 네, 그렇습니다. 등반 속도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시간도 굉장히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요. 네. 네. 좋은 결과 기대해봅니다. 네. 김한울 선수 지금 등반하다가 오른손을 네. 갖다 잠깐 살펴봤는데 손끝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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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쎄요, 저 홀드가 뭐 생각같이 크지 않았다는 건가요? 네. 저분에서 잠시 다시 재정비를 하는 듯한 모습인데요. 네, 지금 레스트 포인트로 잡은 거는 아닐 텐데 저 자리가 네. 지금 오른손 네. 예, 오른손 위쪽에 있는 삼각형 핀치 홀드를 한번 잡아봤는데 생각처럼 네. 좋진 않았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다시 내려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저 부분에서 한 번 더 휴식을 취하고 가는 네, 루트 관찰 때 또 봤던 것보다는 또 직접 손으로 잡아보니까 달랐다. 예, 그런 거죠. 생각보다 저 부분에서 시간에 좀 지체를 했는데요. 지금 조금 데미지를 입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시도를 여러 번 하게 되면은 그만큼 데미지를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조금 특이하게 다른 선수들하고는 달리 네. 지금 오른손 삼각형 홀드 삼각형 핀치를 잡고서는 왼손 긴 핀치로 넘어올 때 네. 그때 다른 선수들은 전부 다 밑에 그 볼륨 구간에 있는 노란색 볼륨 위에 있는 홀드를 왼발 아웃사이드로 넘어갔거든요. 근데 네. 우리 김한울 선수는 네. 그 홀드가 아니고 그 홀드 왼쪽에 있는 조그만 발홀드를 딛고 지금 지나갔어요. 예, 김한울 선수만 혼자. 근데 저 구간에서는 차라리 그 발홀드보다는 그 오른손으로 썼던 노란색 예, 볼륨 구간에 부착되어 있는 그 홀드를 쓰는 게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지금 상단에서 네. 그게 데미지로 작용을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또 그 순간에 이 관찰대랑은 또 다른 또 루트 때문에 살짝 당황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때 긴장하면 안 돼요, 선수. 네. 지금 저 포인트를 지금 레스트 포인트로 삼은 건가요? 아니에요. 지금 김한울 선수도 저 자리를 레스트 포인트로 잡진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 그 다음 네. 볼륨 구간 있죠. 초록색 네. 볼륨에 부착되어 있는 홀드 슬루퍼에 그 크림프 홀드 네. 두 개를 갖다 겹쳐놓은 홀드인데요. 저게 하단에서 관찰을 할 때는 육안으로는 잘 보이지는 않아요, 사실. 그렇죠. 예, 그렇지만 이제 지금 루트 세터가 이렇게 초크로다가 네. 하얀색 초크로 홀드에다 마킹을 해놨거든요. 네. 저거는 무슨 의미냐면은 밑에서 보면은 잘 저 넘어가 보이지는 않지만 저 구간에 홀드를 부착을 해놨다는 의미예요. 예. 네,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분명히 선수들은 저 구간이 레스트 포인트로다가 설정할 만한 구간이라는 걸 알 수는 있는데 네. 저 구간까지 들어가려면은 어느 정도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이 지금 남아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지금 클립을 하고 네, 있는데 클립을 지금 오른손 네. 크림프로 했는데요.
굉장히 예, 안 좋은 자리인데 지금 왼손 예 게스통을 잡고 저기서 초코칠을 할 정도의 여유까지 있는 홀드인데 저기에서 클립을 했어야죠. 아 조금 마음이 지금 다급 예 좀 급해졌어요. 예 루프가 어쨌든 예 진입을 했습니다. 아 하지만 데미지가 많이 왔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예 지금 레스트 포인트 설정 미스하고 그다음에 지금 하단 예 그 볼륨이 시작 연속적인 볼륨이 시작되는 구간에서의 예. 그 클립 미스 예 이런 것들이 상단에서 많이 작용을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발은 잘 봤어요. 구간으로 네 이제 가려고는 하는데 조금 멀지 않은 모습인데요. 예. 아 몸의 중심을 지금 예 랩핑으로 미는데요. 아 네. 아 예, 아쉽네요. 했지만 네 아쉽게도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네 김한호 선수 지금. 바닥에 내려와서 굉장히 본인도 안타까워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루트 초반에 있었던 그런 작은 실수들 하나하나가 모여가지고 저 홀드를 갖다 잡지 못하는 결과를 갖다 갖게 됐네요 지금. 아쉽지만 또 이번에 실수한 부분이 있다면 다음번에는 또 고쳐서 잘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선수들은 이제 또 지금 경기한 비디오를 계속적으로 다 분석을 하고 보면서 또 이 방송을 보면서 예, 또 다시 한번 또 분석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은 김한우 선수의 기록은 36 플러스가 되겠습니다.